안녕하세요, 토마토 캔디입니다. 오늘은 손잡이가 있는 빅파우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은 네이버나 구글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하트 모양 아플리케부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시접 별도로 재단해 주시고 하트 모양의 윗부분은 가위집을 내주세요. 시접을 따라서 테두리를 홈질해 줍니다. 바느질한 하트 모양 원단 안쪽에 두꺼운 도화지를 넣고 실을 당겨주세요. 그 상태로 다림질해줍니다. 원단의 겉면에 하트 모양을 그려주시고 원단을 그림에 맞춰 아플리케 해주세요. 아플리케를 해준 원단의 뒷면은 시접 5mm만 남겨두고 잘라내주세요. 이번엔 패치워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모두 시접 별도로 재단해 주시고 작은 조각부터 홈질로 연결해 주세요. 패치워크한 원단은 도안을 따라서 모서리 부분을 다시 그려주시고 남은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접착솜은 시접 별도로 재단해 주시고 다림질한 원단을 접착솜에 붙여주세요. 이제 퀼팅선을 그리고 퀼팅해 주세요. 퀼팅이 끝나면 퀼팅한 원단 뒷면에 접착 심지를 올려놓고 안감을 다리미로 붙여주세요. 이번엔 지퍼 부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모두 시접 별도로 재단해 주시고 접착솜은 한쪽 면에만 시접을 그려주세요. 접착솜에 원단을 붙여줍니다. 이번엔 지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이 없는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지퍼는 반을 접어서 중앙을 표시해 주시고 뒤집어서 중앙과 중앙을 맞춰줍니다. 그 위에 안감을 올려놓고 접착 심지를 올려준 다음 홈질로 바느질해 주세요. 한쪽면 바느질이 끝나면 원단을 펼쳐주고 안감을 다리미로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해주세요. 이제 지퍼 양쪽에 원단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박음질로 바느질해 주세요.
셔츠의 바디와 지퍼 부분을 연결하기 전에 중앙 부분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이번엔 파이핑 바이어스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무관하고요. 바이어스 시접 부분 심지를 조금 잘라내고 시접도 7mm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시접과 시접을 맞춰주시고 시침질해 주세요. 곡선 부분에 파이핑 바이어스를 달아주실 땐 시접 부분에 가위집을 내주세요. 이제 퀼팅한 원단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려둔 중앙선과 중앙선을 맞춰주고 고정해 주세요. 이제 테두리를 따라서 시침질해 주세요. 이제 바이어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 접어주시고 박음질로 바느질해 주세요. 시침실은 제거해 주시고 바이어스는 공고르기로 마감해 주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빅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캔디였습니다.